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따 하면 돼. 내일 하시면 되지. 설거지해야 돼.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저처럼 자취를 하면서 요리를 해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주부님들, 집에서 요리를 해드시는 모든 분들은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설거지가 너무나 귀찮은 것.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깔끔해지는 거를 귀찮아서 그냥 냅둡니다. 그리고 다음에 밥해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식기들을 사용하고 그냥 또 쌓아놓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밥 먹을 그릇이 없으면 그때서야 설거지를 하시는 분이 저뿐만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많은 여러분들이 제보를 해주신 SNS 광고를 봤습니다. 야, 이거는 뭐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루만 뿌리고 물만 부어주고 기다린 다음에 헹궈주기만 하면은 설거지가 깔끔하게 싹싹싹싹싹 끝나버린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찮은 설거지를 이 가루 하나만 있으면 깔끔하게 끝내주는 마법 같은 설거지 해결사. 아, 마이노벨의 이지월씨 리뷰입니다. 아씨 진짜 아프네. 자, 바로 실험을 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제 싱크대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틀 전에 먹은 거고요. 오리 백숙을 여기다 놓고 데워 먹었었어요. 이거는 그저께인가 김치볶음밥 해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때가 있는 게 지금 보이고요. 김치통! 실제적으로 제가 요리를 해먹고 또 밥을 먹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지워시 요 녀석을 사용해서 한번 닦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사용법부터 한번 숙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설거지 시에 세척물이 잠길 정도의 온수 40도 이상 1리터에 이지워시 8g을 뿌려줍니다. 한 스푼 정도 뿌려주세요. 발포가 일어나면 약 5분 15분 후에 그릇을 그대로 헹궈주면 끝나는데, 만약에 태극대와 기름기 등의 이물질이 남았을 경우에 가볍게 수세미로 문지른 후 헹궈준 만약에 남으면 수세미로 헹궈주래요. 그럼 어쨌든 수세미를 써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쓰는 이유가 벌써부터 없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수세미를 꺼냈으면 거기다 퐁퐁만 묻히면 설거지를 그냥 하는 건데 뭐하러 이걸 왜 쓰... 아... 처음부터 이거... 네, 그래도 설거지가 과연 엄청나게 간편해질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리터예요 물을 일단 여기 바구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다시 한번 1.5리터를 붓겠습니다. 네 번째 1.5리터. 자, 이제 여기에는 6리터의 물이 있는 거고 물 온도를 한번 재볼게요. 59.4도. 네, 사용 설명서에서 나온 40도보다는 훨씬 높은 온도입니다. 자, 이제 1리터당 8g을 넣으라 그랬으니까 8, 6, 8에 48. 이렇게 그릇이 올라가면은 그릇의 무게가 이렇게 나오죠?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주면은 0점이 맞는다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귀찮은 설거지 해결사 이지워시 제품 개봉 후에는 반품 불가. 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자, 이제 이걸 열어가지고 알갱이 입자 자체는요 좀 굵은 입자와 얇은 입자가 섞인 것 같은 비주얼의 하얀색 가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8보다 좀 넘었습니다. 48.9. 오케이,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49g 계량한 녀석을 이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잘 집어넣고. 자, 요거는 김치볶음밥을 해먹은 후라이팬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면은 아직도 기름기가 어마어마하게 아직 남아있어요. 집어넣겠습니다. 이거 오리백숙 먹은 건데 이거 하얀색 기름만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그 동물성 기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뜨거. 같이 집어넣을게요. 요거는 비빔면 비벼먹은 거 같이 그릇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뭐 먹었지 이거? 아무튼 쌀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눌러 붙어있거든요? 뭘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양이 좀 잠겨야 좋을 것 같으니까 물을 더 넣어볼게요.
자, 이제 설거지들이 이렇게 다 잠겼고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온 게 보입니다. 얘는 냉면 그릇이라서 가운데 공기가 들어있어가지고 자꾸 둥둥 떠다니는데 일단 다른 애들은 다 잠겼어요. 자, 물의 온도는 지금 51.5도입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15분 정도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거 15분 기다리는 동안 어디 얼마나 편할지 누워서 좀 휴식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15분 후에 뵈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얼마나 깨끗하게 닦였는지. 자, 이제 담가놓은 지 15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깨끗했는지 한번 보기 전에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은가 싶은 게, 이 거품에 막 음식물의 색깔로 추정되는 뭔가 주황색 빛들이 돌아요. 그러니까 그릇에서 그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지금 색깔이 변한 거라고 추정은 일단 됩니다. 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비빔면을 먹었던 이 그릇 아직도 그 비빔면의 잔해들이 주황색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요거 한번 물로 헹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로만 간편하게 헹구면은 설거지가 끝나죠. 아이씨, 아직 비빔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손으로 한번 만져볼까요? 아이 여러분 보세요, 이 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슥 문지르면은 아주 깔끔하게 엄지손가락이 다 묻는 거. 아, 나 엄지손가락이 비빔면을 또 먹었네. 가루에다가 이렇게 세척을 15분 동안 담궈가지고 했는데 물로 헹궈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는 어쨌든 수세미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수세미를 쓸 거면은 거기다 퐁퐁 묻혀서 닦지 뭐하러. 아, 안 되네. 일단 설명서에 나온 대로 수세미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씻어볼게요. 수세미, 수세미로 살살살살 문지르면은 안 되고 세게 해야 돼요. 이제 거품 그냥 해가지고 그냥 세게 문질러. 그냥 설거지랑 똑같아. 네, 이제 좀 깨끗해졌죠. 수세미를 좀 빡빡 문대니까 깨끗해졌어요. 살살 문질러서 안 되고 빡빡. 이번에는 후라이팬, 김치볶음밥을 볶아 먹었던 후라이팬인데요, 많이 좀 닦인 것 같은 느낌은 나는데 다시 한번 씻어볼게요. 얘도 한번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헹구면,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기름이요, 기름이 지금 그대로 되게 미끌미끌해요. 네, 기름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시 닦아야 돼. 그리고 요거 아까 오리기름이 가득 묻어있던 그 뚜껑 한번 다시 닦아볼게요. 자, 오리기름을 다 제거해놓을게. 물 성기름이라서 잘 제거 안 되는데.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요거 여러분, 자, 요렇게 해서 보시면은 그냥 봐도 기름이 져 있죠? 자, 손으로만. 어이씨. 자, 반면에 냉면 그릇은 이게 면이 굉장히 미끌미끌하고 막 기름기 있는 걸 안 먹었던 거라 그런지 비교적 닦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기름기 있는 애들은 하나같이 다 기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헹구는 것만으로는 안 돼. 그냥 다 세제를 사용해서 열심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러 이걸 왜 쓰... 네, 오늘은 이렇게 귀찮은 설거지를 가루만 뿌리면은 모두 다 깨끗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준다는 설거지 해결사 마이노벨의 이지워시를 사용을 해봤는데, 가루를 뿌리고서 세척을 하더라도 안 닦여요. 어차피 기름때가 있는 애들은 한 번 더 세제를 사용해가지고 닦아줘야 돼요. 그 말인 즉슨 어차피 수세미로 세제랑 같이 이렇게 닦아야 될 거, 이거를 쓰는 이유를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하얀 가루가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서 막 뽀글뽀글 거품을 일으키죠? 뭔가 이 장면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조사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리얼 리뷰를 많이 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아주아주 익숙한 제조사죠. 찌든 때 제거제를 만든 그 회사, 하얀색 가루 알갱이
네, 똑같은 제조사에서 나온 똑같은 제품인데 어느 업체에서는 이거를 찌든때 제거제라면서 팔고 어느 업체에서는 귀찮은 설거지를 해결해준다는 해결사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업체에서 제조가 된 거는 좋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기능은 해야지 제품을 사서 쓰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용해본 결과 이제는 더 이상 이 하얀색 가루는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냥 하얀색 거품이 뽀글뽀글 나는 가루였어요. 이 제품을 광고를 보고 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가루만 뿌리고 물에 불리면 설거지가 완벽하게 끝난다니까 그걸 보고 사는 건데 거기에 수세미로 더 문질러야 되고 폐제로 한 번 더 칠해줘야 되고 이런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냥 폭풍을 사지 누가 이거를 사서 쓰겠습니까? 언제쯤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에서처럼 되는 제품이 많아지는 날이 올까요? JJ의 리얼 리뷰는 계속됩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